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와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내부전쟁 1시즌 쐐기 공략 파일 만들었잖아요. 요 파일을 제가 실제로 세워보니까 623분께서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부족한 자료지만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요 파일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내부전쟁 7주차. 네, 이번 주 와우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필수로 해야 되는 두 가지 관련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드 보스고요. 이번에는 여기 도르노갈이 있는 맵에서 필드 보스인 잠자는 수호병 코르닥이 이번에 젠이 됩니다. 603템을 일정 확률로 주고요. 방어구 유형별로 이렇게 다른 부위를 이렇게 드랍을 하고 반지는 공통으로 드랍을 합니다. 부위는 여기 파일로 대체를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주간 퀘스트입니다. 주간 퀘스트. 주간 퀘스트 같은 경우는 도르노갈 맵 세타는 곳 옆쪽에 가시면 이렇게 NPC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여기서 모든 주간 퀘스트를 주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느낌표 떠져 있는 NPC가 주간 퀘스트를 주는 NPC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던전은 부화장. 네, 부화장이고요. 부화장은 이번, 내부전쟁 1시즌 쐐기 던전은 아니기 때문에, 영웅이나 신화 난이도로는 못 가고, 네, 일반 난이도로 클리어 하시면 돼요. 보상은 원하는 진영 평판을 주고요. 두 번째는 구렁 다섯 번 돌기입니다. 구렁. 네, 구렁 다섯 번 클리어하면 597템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게 전부 다예요. 티어 변화는 사실 이번 주까지 티어를 한 번도 변환 안 하신 분은 두 개까지 변환 가능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되어야 네, 세 개까지 변환 가능해서 그 내용을 제가 제외를 했어요. 자, 기타 사항으로는 이번 주 어픽스는 자라타스의 제한 공허 결속이에요. 공허 결속.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기존과. 그래서 공허 결속이 뭐냐? 자, 공허 결속 어픽스는 일정 확률로 네, 자라타스 분신이 소환되고, 이 자라타스 분신이 어둠의 기도라는 능력을 시전을 하고, 시전이 완료될 때 주변 쫄들에게 3초 동안 피해 10% 감소 버프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는 분신이 소환되면 분신을 1.4로 죽이시면 되고, 죽이면 우리 모든 플레이어의 능력 재사용, 즉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20% 감소 및 치명타 10% 증가 버프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크문 축제. 네, 10월 6일부터 2일까지 열리고요. 자, 다크문이 좋은 이유는 경험치랑 평판 10% 버프를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이제 얼라이언스 기준으로 스톰윈드가 여기 있고, 이쪽 황금골 쪽으로 가시면 다크문 축제로 갈수 있는 포탈이 보이고요. 포탈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크문 축제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길 따라 이렇게 내려가시면 우측에 회전목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NPC한테 꼭 놀이기구 탑승권 묶음을 사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탑승권 5개를 주게 되거든요. 이 5개를 소지한 상태에서 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흔들 로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회전목마라고 표현을 하죠. 요 회전목마를 타게 되면 1시간 동안 경험치랑 평판 10%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또 오셔서 또 회전목마 타고 이렇게 하시면 부캐 키우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전쟁 7주차 이번 주와 프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자,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